6-4-2-0 피해 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한시 공군의 에스 손석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손석희 선수는 한시고요. 이에 맞은 김태경 선수는 7시죠. 자, 오늘 3킬 달성하고 김태경 선수가 손석희 마저 무너뜨리면은 3연속 골키를 기록하게 됩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성춘쇼, 택신쇼. 자, 이게 쇼타임이에요. 김태경 선수의. 자, 추격입니다. 예. 성춘쇼에는 왜 물음표가 있나요? 성춘쇼? 노노. 네. 택신쇼 이렇게 나온 거네요. 야, 이 김태경 쇼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고요. 자, 그것을 손석희 선수는 이제는 막아줘야 되는데요. 과감하게 나갈 것인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을 할 텐데, 일단 김태경 선수의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감하게 해야죠, 손석희 선수는. 네,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김태균 선수의 이런 약점들을 한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는 초중후반까지 약점이 없는 김태균 선수가 무난하게 그냥 운영으로 승부를 하기는 되게 좀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상대가 김태균 선수입니다. 예. 네. 기본기 대결에서는 사실상 김태균 선수에게 좀 승리가 점쳐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수를 써야 되겠는데. 뭐 김태경 선수 상대로는 뭐 게이트웨이를 다 수놀리는 식의 좀 드라군 올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마 욕심이 지금 김태경 선수가 날 거예요. 3회 연속 올킬 이건 정말 완전한 대기록이거든요. 그 기록들을 김태경 선수가 아마 염두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김태경 선수가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올인 플레이만 3게이트 먼저 짓고 막 이런 올인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김태경 선수의 운영에 네. 가까운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손석희 선수는 이 칼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단단한 김태경 선수를 손석희 선수 타고 들어가야죠. 냉렬하게 진짜 쳐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두 선수 캐스 올라간 타이밍 비슷하고요. 자,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공군 에스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 지금 승리를 못 챙기고 있어요. 강팀 SK텔레콤 T1을 격파하게 되면은 자신감을 얻으면서 연승 행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연승 맛을 봤거든요. 연승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느껴봤던 공군 에이스라서 한 번만 경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연승이 충분히 가능한 팀이거든요. 예. 자, 이전 경기 잡아내면서 11연승 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자, 이 11연승 거기다 이 12연승 그러면 지금 올킬 3번으로 이 연승 기록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12번 나와서 12연승이 예. 아니라 단 3경기 나와서 12승. 이거 진짜 10승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선수는 3경기 만에 12승을 하는 겁니다. 예. 3일 출전하고 한 달 정도 쉬어도 될 만큼의 예. 대단한 성과거든요. 네. 거기다 올킬 횟수만 해도 자, 이번 경기가 잡아내서 3연속 올킬이면 기존에 했던 올킬까지 해서 5번의 올킬. 와. 배가 찢어질 만큼의 완벽한 과식인데 예. 김태경은 소화 능력이 좋아서 그걸 다 소화를 시켜주죠. 예. 자, 이런 기록은 뭐 다시 세워주기 좋지 힘들고요. 승리를 소화하는 그 위가 엄청 큰 거죠. 예. 아둔 김태경이 먼저 예, 좀 수를 쓰네요. 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뭐 원게이트에서 로보틱스를 간다거나 네. 혹은 이 투게이트를 좀 지워주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일단은 막히더라도 살 수는 있는 다크세제입니다. 네. 최초 5회 올킬에 3연속 올킬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투젤러까지 뽑고 원드러건이 나오는 상황이라 드라곤이 늦어서 지금 김태균 선수가 빌드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김태균 선수의 저 다크템플러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은 애초부터는 올인 플레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김태균 선수가 다크로 보여주면서 막 먼저 멀티 먹고 이후에 템플러 넘어가고 이게 그냥 마치 그냥 운영처럼 예. 김태균 선수만의 운영처럼 지금 변질이 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먼저 수를 꺼낸 쪽은 김태균 선수라서 야, 큰일 났어. 이런 초반 강수를 쓰면 망하게 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성적기가 예. 올리면 상성사 지금 맞물려요. 예. 예. 이게 반대 상황이라면 모를까 먼저 수를 꺼낸 초반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강태플러라서 안정적인 카드가 이때는 필요했었는데 예. 물론 병력으로는 이건 손석희가 이깁니다. 이거는 두 번 싸우고 열 번 싸우고 손석희가 이기는데 다크템플러 못 봐서 경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손석희 선수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김태경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예, 기본기로 마프터도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뭐 원게이트에서 리버를 뽑는다거나 투게이트에서 발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김태경이 다크카드라니요. 아, 이 다크한기가 아마 들어가면은 저 네. 손석희 선수는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끝나죠.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뭐 캐논 직구 해도 어차피 다크템플러가 뭐 프로브 다 잡으면서 지금 캐논도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포즈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4게이트웨이니까요. 아, 지금 손을 모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이번 경기 손석희 선수 자 상성상 지금 야 이거 어떡합니까. 아, 예, 안 좋은 지금 판단이 지금 내려졌어요. 아니 타이밍도 예. 안 되죠. 운영도 안 되죠. 종적전도 안 되죠. 운까지 김태경 선수에게 작용을 한다. 빌드 네. 싸움도 김태경이 이기면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어떻게 자 풀어나갈지 예. 이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예 사실상 반올인인 그런 전략이라서 아 이거 막히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공격을 가고 있는 손석희 선수인데 다크 봤어요. 예, 거의 이건 뭐 아 너무한다 싶을 거예요. 예. 보자마자 와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나 이렇게 경기가 안 맞춰주나 라는 생각할 거예요. 자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크가 왔어요. 써는 순간 이거 신인정입니다. 3회 예. 연속이거든요. 자 김태경의 이 대기록이 이어집니까? 예. 자 엄청난 이 대기록. 아, 다크 들어와서 끝내버리네요. 이런 다 실력도 진짜 엄청나긴 엄청나지만 예. 상황에 맞는 그런 판단력 자체도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네요. 예, 이 상황에서 이 김태경이 다크 전략을 꺼내들었어요. 와 지금 김태경 야 웃고 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 풀리는 손석희 예. 들고 나오는 전략마다 김태경이 다 막혀요. 와 사연 예. 아 이거 5회 올킬 3연속 올킬 예. 대기록의 신화를 씁니다 오늘. 아 진짜 신이라 불려도 예, 그 칭찬이 아깝지 않은 선수예요. 예. 예. 김태경이 이 상황에서 다크를 선택을 하다뇨. 이런 기록을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못해서 몇 년입니까? 역사 10년이 넘어요. 시제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 나와요. 역시 김태경 오늘 경기로 이 김태경 김태신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진짜 신을. 와 신을 아니 이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하지 3회 연속 올킬한 이게 말 예. 됩니까 김태경 선수와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면 웃어요. 어떻게 그런 기록 세우냐고요. 예, 오늘 있어서 가장 위기라고도 볼 수 있었던 아, 동족전 아, 마지막 경기 야 거기서 신의 한수를 봅니다. 예. 예. 그 누가 그 자리에서 아무튼 성적이 이렇게 뛰어난 승률도 대단한 이런 선수가 그 자리에서 다 긁어낼까요? 그렇죠. 이 마지막 선택 에이, 충분히 운영으로 갈 수 있었던 김태경 선수 최근에는 뭐 견제 싸면서 뭐 다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으로 가는데 그 심리적으로 상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역으로 네. 전략을 얻어버렸어요. 아 빌드 싸면서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따내는 이런 그림까지 만들어지면서 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대기록을 김태경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네, 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네. 어느 정도의 그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도 예, 맞고 한데 지금은 운이고 뭐 다 돌아서 실력으로 예. 판단력으로 모든 걸 끝장을 내보는 김태경 선수거든요. 네, 모든 가능성 뭐 이길 수 상대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넘어서는 네. 그 정도 그 정도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프로리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고의 업적을 김태경 선수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성기에 네. 또 있기 때문에 이 3회 연속 올킬이 끝이 아니라는 거고 5회 올킬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시즌 지금 반도 안 했거든요. 3라운드 반도 안 했고 4라운드도 위너스 리그입니다. 그러면 김태훈 선수가 얼마나 많은 올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프로리그 내에서 이 단독 지금 선두로 1위 자리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뭐 오늘 경기에서도 이 올킬까지 기록하면서 뭐 12연승 또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예, 막상 막하의 그런 좀 대결을 펼칠 것만 같았거든요. 아, 다승한 경쟁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김태균 선수가 하루에 4승씩을 연달아 3번 따내게 되면서 한참을 앞서나가게 됐네요. 자, 이 올킬이라는 기록 어떤 뭐 대부분 선수들이 거의 올킬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올킬한 선수는 손에 꼽힙니다. 네, 올킬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기세가 좋다고 그리고 경기력이 좋다고 잘한다고 올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스나이핑을 당할 수 있는 카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리전도 있는 거고 그날의 컨디션도 다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야 올킬이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거를 나올 때마다 한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이 송수빈 팬 윙크까지 하는 네. 김태경 선수 아니 마스코트예요. 자, 이 SK텔레콤 티오의 마스코트 네. 나오기만 하면 김태경 선수 무조건이긴데 대기록 세웠어요. 방금 4번 윙크했습니다. 네, 4번 윙크 네, 올킬이기 때문에 올킬 4번, 4번 윙크 들어가는 거예요. 더 해라 네. 올킬 더 해라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예. 있고요. 야. 하트 사랑합니까 하니까 아 사랑해 김태경 사랑해요 나오네요. 야, 그 누구라도 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김태경 의 요새죠. MVP 누가 탈까요? 예. 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신의 한수 예, 말씀 그대로 신의 한수
이 상대는 지금 3게이트에서 이 병력 생산 포게이트가 늘리면서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데 다 그 아, 두기가 가니까 GG 나왔습니다. 네. 손석희도 운영으로 아니라 운영으로 했을 때는 손석희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건 건데 이 다크 템플러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다크 템플러만 하지 말아라 했는데 다크를 예. 해버립니다. 다크 배제하고 들어갔는데 다크를 예. 그것만 배제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돼. 다크만 하지 마. 진짜 100가지 중에서 다크만 하지 마. 예. 다크 했어요 근데. 예.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예. 그 어떤 빌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분명 타이밍이 있는 예. 아, 상대를 끝장낼 수 있는 포게이트였거든요. 아 지금 예. 예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커세어 공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아. 상대 예, 상대 김태경 선수의 포스가 워낙에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 손석희 선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양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커세어 공업이 언제부터 돌아갔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은 예, 네.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한다라는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었는데 그럼 또 취소도 안 한 게 좀 이상하고요. 예. 여튼간에 김태경 선수의 이런 완벽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 수립이 됐습니다. 네, 이 김태경 선수의 이 엄청난 대기록 이 e스포츠 역사상 유례 없을 만한 네. 그 대기록을 김태경 선수가 지금 세웠는데요. 믿을 수가 자, 없습니다. 김태경 선수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엄청난 대기록을 이걸 룩스 히어로 센터에서 지금 펼쳐줬는데요. 이 연속 올킬 소감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올킬에서 너무 좋고요. 오늘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앞에 선수들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까지 와서 네, 잘 풀린 것 같아요. 제 경기 때. 와, 제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기록들이 김태경 선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 기가 막히게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뭘 먹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요즘 김태경 선수의 네.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저 말고도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왜 기록 같은데 네. 누가 했나요? 네. 누가? 네. 제가 먼저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여러 맵에 많이 나왔잖아요. 1, 2라운드 때 그런 연습의 밑바탕이 돼서 이번 위너스 리그 때 잘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다 할 수 있다. 네. 네. 너무 겸손인 것 같은데. 네, 말이 안 돼. 예. 김태경 선수의 그 진로들은 뛰어만 가면 왜 저거들이 끝나는 겁니까? 아, 저도 좀 의아했어요. 예. 제가 예. 네, 제가 진로 몇 마리 안 가는데 김경모 선수가 데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좀 너무 쉽게 경기를 이긴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올킬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김태경 선수의 와. 신의 한 수, 이 다크 템플러가 지금 나왔거든요. 자, 준비한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세 번째 경기까지 다 이겼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상대가 거의 올인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 다크 빌드를 했던 거예요. 예, 야. 상대 올인을 예측하고 네. 분수로 이 올킬 세 번의 올킬을 아직 기록을 했어요. 그 예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김태형 선수는요? 네. 그 예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 예측이 그냥 세 번 이겨가지고 상대가 좀 변수를 둘 것 같았어요, 전략. 그렇군요. 예. 네. 상대 심리까지 네. 꿰습니다. 야, 네. 지금 이 기세의 김태경을 이기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누구... 김태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약점 하나만 알려줘요 공평하게. 예. 아, 저 팀원들한테 연습 때 많이 져요. 예. 연막 아니, 연막 작전입니까? 일부러 치는 거예요? 아니 잘 안 되는데 대회 때는 이상하게 잘 풀리네요. 예. 자 이번에 SK텔레콤 T1이 다섯 번의 경기 치렀는데 그 중에서 세 번의 승리가 김태경 선수의 올킬이었거든요. 이번 네. 3라운드, 4라운드에서 몇 번의 올킬을 더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몇 번 기대하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올킬을 많이 할 줄 몰랐는데 그냥 뭐 몇 번 하기보다는 네, 항상 최선을 야. 다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싶어요. 아유, 겸손해요. 네. 예. 정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팬이 있는데 그 소녀 팬 있잖아요. 애기 팬. 네. 그 애기 팬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나오기만 하면 잘 됩니다. 네. 지난번에 응원하서도 이겼고요. 네? 뭐라고요? 애기 오면은 팬, 오면은 네. 송수빈 양이 오면 항상 이겨요. 김태경 선수가. 네. 아, 네. 오늘 수빈이에요. 예. 네. 수빈인데 오늘 수빈이 덕분에 이긴 예. 것 같아서 고맙다.
예. 다음에 아니 근데 어떤 네. 사랑해요 나왔습니다. 네. 윙크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어떻게 알게 된 인연인지. 어떤 관계냐고요? 예, 어떻게 알게 된 인연입니까? 아, 뭐, 네, 저도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다. 와, 예. 무한 사랑이네요. 자, 예. 그래요. 자, 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예, 김태균 선수 만나보니까 참 뭐랄까 겸손해요. 예.